30번의 강용구 선수, 22세 이하 선수로 나오는데 굉장한 선수로 기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K리그 데뷔전을 갖게 되는 강용구. 네. 팀에서 그냥 끈 우리 마지막까지 다 하겠다 이렇게 재계약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 빠져요. 자 김인성입니다. 김인성. 하지만 이번엔 이건현 키퍼의 선방입니다. 그 전에 옵사이드가 선언되는군요. 아 지금 강윤구 선수가 빠르게 밀어주는 모습이었는데 옵사이드 라인에 걸리긴 했습니다만 아, 2002년생 강윤구 선수의 패스를 한번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울산은 양쪽에 슈퍼카 두 대나 뚫고 싸우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선수들 두 명 다 했습니다. 네. 김인성, 김태환, 이동준. 그렇습니다. 자 강원 에스로인 김수범 던져주고 돌려봤습니다. 한국영 쪽 하지만 끊어냅니다. 거죠. 한 번에 뿌려주는데요. 길게 이동준 쪽을 향합니다만 윤석영이 읽고 처리합니다. 살짝 내려주는 강윤구. 김지 강윤구 선수가 지금 볼을 잡고 있는데 왼발을 상당히 잘 쓰고 몸의 중심이 좋아요. 네. 난 볼을 굉장히 쉽게 차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근데 지금 또 하나 22세 이하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반칙. 아하, 예. 지금은 손을 써서 유니폼을 잡아당겼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22세 이하이기 때문에 기회는 좀 얻을 텐데 오늘도 보면 전반전까지 정도 좋은 오픈이에요. 김태환 짧게 강윤구에게. 네. 김기희 선수는 주전 센터백으로 이번 시즌 계속 활약을 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임대 복귀한 김태현이라든지 네. 선수들이 있긴 있지만은 불트위스와 김기희가 메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길을 받치고 있는 서령우 내려와주면서 강윤구. 아, 방향을 간결하게 바꿨습니다. 강윤구 원두지 다시 한번 강윤구. 자 센스 있게 어깨로 터치하고 바로 밀어줍니다. 길게 들어갑니다. 헌팀 패스입니다. 김인성이에요. 자 힘있게 반대편으로 넘겼습니다. 강윤구 김태환에게 헤딩 처리. 김기희. 자 강윤구 하지만 아, 공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다만 불투이스가 읽고 끊어냅니다. 자 다시 한번 연결됐습니다. 강윤구 연결. 이동준 뛰어들어갑니다. 이동준입니다. 이동준. 자 두 명의 선수들이 돌아오는데요. 철했고요. 이광현 키퍼가 잘 카메라 잡히지 않았는데 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태클이 조금 위험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비가 너무 힘든데요. 네, 강윤구. 자, 오늘 마사도 아주 창의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강윤구 끊어냈습니다. 강윤구 일단 수비 라인으로 돌립니다.